근데 제발 여러분,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는 던지지 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날땅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말이나 연초 이럴 때 이제 나쁜 일이 생기면은 액땜한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정말 액땜이 맞는지 아니면은 액땜이란 뭐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만약에 PD님은 아침에 나오는데 접시가 깨졌다든가 컵이 깨졌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근데 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생겨선 안될 일이 생겼다는 느낌? 그쵸.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나쁜 징크스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아침에 접시가 깨지면 오히려 그 하루에 액땜을 했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게 생각의 차이야. 분명히 액땜은 있어요. 무당이 조심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징크스처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일단 깨야 액땜도 먹혀, 나한테. 내가 액땜 실컷 해놨는데 접시 딱 깨졌어. 액땜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럼 100번 액땜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 연초에 차 사고가 났어. 연초부터 왜 이래? 다 이러지? 액땜했어. 이런 사람 별로 없어. 여름이 여덟이 다. 연초부터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래. 그렇죠. 근데 연말에 차 사고가 났어. 아이씨, 이거 액땜했나 보다. 해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이렇게 생각한다? 분명히 연초에 액땜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연초에 차 사고가 났다. 그것도 그한해 액땜일 수 있어요. 너 아니면 신호일 수 있어요. 올해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으니 좀 조심하자. 이런 신호. 그럼 이게 진짜 액땜인지 아닌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그게 눈으로 딱 보고 몸으로 겪지 않으면 사실은 느낄 수 없는 일이라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액땜은 있어. 그러니까 연말에 내가 내년을 다시 좋게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가짐부터 다시 가져야 돼. 사람들 제일 먼저 시작하면 시간표를 짜요. 계획을 세워요. 아, 그렇죠. 네. 계획을 세워놓고 올해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되면 뭐가 막혔나? 뭐가 안 돼서 이러나? 내가 뭐를 처음에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말으라고. 액땜을 해도 이 시와 때라는 건 무시 못해. 또 결국은 겪어야 되는 걸 겪어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시키는 게전 시간에 말했던 성형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몸에 크게 칼을 대야 될 거를 좀 미리 막고 가자. 이것도 액땜의 한 방법이고요. 접시를 깨는 것도 괜찮아. 액땜의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차 사고가 나서 남한테 물어지는 것도 액땜의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저 옛날에 계란 두개 던지라고 그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문의가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거를 실제로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근데 그러면 요번에는 그때는 계란 두 개를 말씀드렸다면 요번에는 10원짜리 동전 세 개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거를 사거리가 있는 거리 지나가면서 뒤로 던지고 나오세요. 만약에 혹시나 한해 내가 귀신들하고 많이 싸워야 되는 해다. 아니면 조상에서 조금 뭐를 받아가야 하는 해다. 이럴 때 던지면 그 돈을 줍니라고 나를 못 쫓아온대요. 그것도 좋은 액땜의 한 지난번 영상에서는 계란 두 방법이에요. 개를 이렇게 뒤로 뒤로, 던지는 걸로 알려주셨거든요. 요번에는 새롭게 동전 세 개. 근데 제발 여러분,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는 던지지 마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오염되잖아. 나는 한번 던지는 거지만, 그 바다나 강은 여러 사람이 와서 던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는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해치는 거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 그냥 길바닥에 동전 세개 던지고 나오시고, 동짓대, 팥을 집안에 잠깐 두시는 것도 좋은 액땜 방법 중에 하나고. 굉장히 할수 있는 거 많죠? 성형도 할수 있고, 팥도, 팥죽 먹으면서. 근데 절대 애동지에는 팥죽 먹는 거 아니니까 그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전 세 개를 뒤로 던지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어떤 영상에서든 항상 말씀드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액땜을 했다라고 믿자라는 거야. 그냥 다른 징크스를 만들지 말아라가 제 주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액땜을 하고도 내 마음이 편치 않으면 분명히 그건 또 내가 또 다른 징크스를 만드는 거예요. 아, 이거 해봤는데도 소용없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 이런 사람들. 절대 어떤 비방을 해줘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고, 올해 내가 운이 초반에 좀 안, 모든 사람은 육감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알아. 그해 어떨지. 그러니까 올해 저 같은 경우 용동달에 2월 달에 진적을 했었는데, 내가 내 입으로 내 몸에 칼을 댄다 그러고 얘기를 했대. 그냥 기억을 못 했던 거야. 근데 정말 7월 달에 제가 수술을 했어요. 알고 분명히, 내가 문열었어 아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아, 올해 몸이 좀안 좋을 것 같아.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약이라도 한대 지어먹고. 그런 게 액땜이야. 액땜을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헤어질 때가 됐어. 내 마음이 죽을 정도로 아파. 근데 나는 잡고 싶은데 그이가 자꾸 떠나. 그것도 내가 액땜을 하는 거예요. 액땜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어렵게 생각하고 되게 거대한 건줄 알거든요. 근데 나한테 뭔가 흠집이 남는 거, 나한테 뭐가 상처가 되는 거, 이런 것 또한 액땜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이제 선생님과 액땜에 관련돼서 이제 대화 나눠봤는데요. 이제 이 영상 보실 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액땜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상가집 갔다 왔을 때, 그리고 뭐 어디에 새로 입사를 하거나 내가 새로 장사를 해야 될 때, 이럴 때 시작점에서도 무언가 좋은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상갓집은 걱정이 많으셔서 못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주머니에 소금과 파츠랑 고춧가루 세 가지 넣어가지고 나오시면서 뒤로 던지면 돼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음가짐을 좀 편하게 먹으시고 가게 안에 작은 해바라기 화분이라도 하나 놔두시면 돼요. 이런 게다 생활 속에 액땜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들 마시고요. 그리고 액땜을 했다라고 마음먹은 순간에는 이제 그 순간부터는 액은 나한테 오지 않을 거야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액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내가 상처를 받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 때를 때워야 되는 일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고 현명하게 대처를 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늘 상처만 있고 힘들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